자, 김주영 선수의 하이라이트 살펴보겠습니다. 파포 7번 홀에서의 버디 펏. 6번 홀에 이어 곧바로 하나 더 잡아냈던 김주형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어진 8번 홀입니다. 네. 216야드가 넘는 어려운 파4에서 아주 좋은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아쉽게 버디는 만들어지지 못했던 8번 홀의 모습이고요. 예. 자, 그리고 파5 9번 홀에서 이글 퍼스를 맞이했었던 김주형. 네, 티샷도 좋았고 세컨샷도 무난히 투혼을 시키면서 아 정말 다시 봐도 아쉬운 그 이글 찬스였습니다. 예. 전반 9에 두 타를 줄이면서 후반 9을 맞이했었던 김주형. 아쉽게 이 버디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7언더파를 몰아쳤던 첫 번째 라운드에선 저런 컷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예. 오늘 좀 아쉬운 퍼팅 미스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퍼5 14번 홀. 다시 버디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버디 하나가 들어가면서 9언더파. 그리고 파3 16번 홀. 뭐 퍼팅의 어떤 속도감이나 퍼팅 템포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또 코스에 완전히 이제 적응을 한 김주영 선수이기 때문에 참 내년에 이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세계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8번 홀도 정말 까다로운 핀의 위치였는데 이 세 번째 버디 펏 잘 붙여놨습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최종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김주영 선수의 이런 퍼팅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네. 아쉽게 하나씩 떨어지지 않으면서 9언더파 이번 프랑스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1라운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상당히 기대가 됐던 김주영 선수 최종 라운드에 68타를 기록하면서 합계 9언더파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또 뭐 골프 게임 자체가 그렇지만 또 아쉬운 실수가 좀 발생이 되면서 4번, 5번에서 아쉬운 보기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김주영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코스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버디를 잡아야 되는 파5에서는 또 버디를 무난히 잡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또 내년에 이어지는 세계 대회에서 또 한국 팀의 어떤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참가를 하게 된다면 세계 무대는 또 김주영 선수의 첫 번째 또 세계 무대가 될 텐데요. 김주영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